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봉다니인데요. 봉다니에서 오늘 또 다른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함께 동행해보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어? 저분이신가? 안녕하세요. 전 오늘 봉다니와 같이 봉사활동을 할 우동서라고 합니다. 혹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영문과 1과권이고 봉다니에서 홍보 디자인 팀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늦어가지고 연탄 나르러 가야 되거든요. 네? 연탄이요? 오늘 연탄 나르기 해야 돼요. 연탄이요? 네. 같이 갈까요? 늦어가지고 빨리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쪽 분이세요? 저 이 학번이요. 아, 신입생이세요? 어디로 가? 혹시 어디로 가야 돼요? 내려갈까요? 네. 저쪽으로 가는 거요? 아니면은? 저도 여기는 처음 와서 아, 그럼 연탄 봉사를 해보셨어요? 네, 작년에. 아. 배에다가 대죠. 아, 네. 상당히 무거운데요? 그럼 이 연탄 봉사는 많이 해보셨어요? 작년이랑 뭐? 저도 작년에 처음 해봤고. 아, 두 번째요? 아, 혹시 MBTI가? ESFP. 아, 진짜요? 아까 천장이라고 하셨죠? 네. 와우.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멋있죠? 문자가 닿기 전에 잠깐 물이 한 잔. 아, 좋아요. 그럼 봉다니에서는 보통 무슨 일을 하세요, 봉다니에서는? 수요일마다 모여서 일을 하는데, 봉사를 하는데 네.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건 클린 캠퍼스. 그래서 말 그대로 캠퍼스를 클린하게 만드는. 아, 막 캠퍼스에서 그러면은 뭐 이제 쓰레기 같은 것도 줍고 학교 벗어나서 그 근처 있잖아요. 네네네.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까지도 나가서 쓰레기 줍고. 맞아요. 근데 거기가 쓰레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담배 피고. 맞아요 맞아요. 그럼 봉다니도 딱 그냥 다 같이 원팀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 개로 부서가 나눠있어요? 그때그때 랜덤으로 아~ 몇 명씩 나눠서 MCC 쪽 돌고 정문 돌고 후문 돌고 아~ 뭐 이런 식으로. 봉다니 인원수 그러면은? 17명. 아, 진짜요? 그럼 선배님 아까 홍보 디자인 하신다 했죠? 혹시 그거 말고도 다른 부서들도? 기획팀? 기록쓰기 팀? 기록쓰기요? 네. 그리고 사무팀. 아. 그리고 제어 있는 홍보 디자인. 아. 어, 그러면 홍보 디자인은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SNS, 인스타랑 에타에 올리는 카드뉴스 만들고. 아, 카드뉴스요? 네. 활동 일지? 약간 보고 느낌? 아, 활동 일지 써요? 아. 네, 그런 식으로. 근데 학우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게 카드뉴스 만들어서 올리고. 오늘 연탄 봉사 같은 것도 포스터. 우와. 그럼 포토샵이나 이런 것도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우와. 대단하신데요? 또 막 기획팀은 그냥 이제 이런 봉사하는 곳 일정 잡고 네. 기획하고 하는. 네, 세부적으로 운영 계획을 짜는. 아까 그럼 사무 기록 팀은? 사무팀. 아, 사무팀. 사무팀. 그리고 수기 기록 팀. 기록 수기 팀. 아, 기록 수기 팀. 그럼 사무팀이랑 기록 수기 팀은 하는 일이 다 각각 약간 비슷한 듯 다른데 아. 기록 수기 팀이 그 아까 회의한다 그랬잖아요. 아. 회의하면 회의록 정리하고 아. 그리고 사무팀은 그 기획팀이 그 세부 기획을 짜면서 기획안을 써요. 네. 그거를 토대로 공문을 써서 총무 역할처럼 우와. 여기에 돈이 얼마나 필요하다 그래서 저기 선생님한테 보내드리고. 아, 계신 분은 네. 교수님이세요? 그 교직원 분이세요. 아, 연합봉사면은 이제 저희 학교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랑 같이 학교랑은 같이 안 해봤고 아. 복지관에서 네. 같이 그 어르신들 생신파티 우와 네. 아. 혼자 사시고 이러니까 아, 그쵸. 생일 챙겨주실 같이 공연들이 안 계셔서 아 같이 노래 불러드리고 우와 아 진짜요? 화이팅! 제주도로 봉사 갔다 와가지고 제주도로요? 네 우와 제주도 봉사 친구들 제주도로 어떤 봉사 다니셨어요? 쓰레기 주스러 갔어요.
아, 약간 혹시 바닷속에 있는 제주도 봉사는 그럼 지인분들이랑 다녀오신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프로그램 하는 걸 신청해서 다녀오셨어요. 아~ 열방하게 처음 본 친구들. 아, 진짜요? 우와.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또 이제 공단에서 약간 스포를 조금만. 이거 그냥 제 카메라 보고 말해도 되나요? 11월부터 봉사 대축제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일반 학우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셔서 재밌게 유기견 봉사라든지 또 뭐가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다양한 콘텐츠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원해주세요. 같이 해요. 열장 나왔습니다. 마지막 단계! 와,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연탄 봉사를 한 게 평소에 할 수 있는 활동은 아니다 보니까 되게 색달랐고 안 힘들었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만큼 힘든 만큼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요? 이렇게 촬영해보는 게 처음인데 또 잘 도와주셔가지고 피디님들도 다 잘 챙겨주셔서 정말 좋은 추억이 되었던 것 같고 이렇게 봉사활동하는 걸 영상으로 담아서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간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요. 좋았어요. 공단이 인스타그램 여기 들어가셔서 팔로우 해주시고 소식 받아보시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오늘 못 본 학우분들도 꼭 봉사활동 같이 해가지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